신동엽은 대한민국의 개그맨 겸 방송인입니다. 1971년 2월 17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52세입니다. 그의 본관은 평산 신씨이며 신체 정보는 키 176cm, 몸무게 68kg, 혈액형은 A형이며 발 사이즈는 270mm입니다. 신동엽의 가족은 형 2명과 누나가 있으며 배우자 선혜원과 딸과 아들이 있으며 반려견으로 크림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청운국민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연극과를 전공하였으며 중퇴하였다고 합니다. 개신교를 믿고 있으며 현재 CP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동엽은 1990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후 1991년 SBS 1기 특채 개그맨으로 방송계에 데뷔하였으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방송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활약하여 많은 프로그램에서 MC로 활동하였는데 이 중에는 기쁜 우리 토요일, 남자셋 여자셋, 신동엽의 신장개혁, TV 동물농장, 느낌표, 해피투게더 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MBC의 이휘재, KBS의 박수홍과 함께 SBS를 대표하는 미남 개그맨으로 유명했으며 개인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최초의 대한민국 희극인이었습니다. 1996년에는 MBC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의 주인공을 맡아 타방송사에 진출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지상파 방송에서 활약하면서 MC로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순발력 있는 입담과 재치를 통해 방송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능력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신동엽은 변태 연기와 할머니 연기를 잘 소화하는 개그맨으로도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부상하면서 약간의 침체기를 겪었지만 그의 안정된 진행 능력은 여전히 인정받아 2010년대 초반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국민 MC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신동엽은 뛰어난 MC로서 그의 순발력과 순박한 개그로 방송 분위기를 주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리한 대화 스킬과 순발력 있는 유머는 방송에서 무엇이든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성인 토크의 개그 스타일은 무엇이든 유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의 노하우로 평가받고 있으며 방송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신동엽은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며 그의 개그와 MC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국민 MC로서 그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동엽에 대해 궁금한 정보나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